야 지질입니다. 히히. 오늘은 저 지질과 함께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지진이 엄청나게 발생하고요. 네, 북괴놈의 새끼들이 뭐 핵실험을 한다더니 뭐 틈만 나면은 맨날 무력도발을 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난용품을 구비를 해놓는다든가 네, 뭐 그런 거를 대비하는 것 쪽으로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도 약간 이런 뭐 밀리터리 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 좀 좋아를 했어가지고 네 그거 비상 배낭을 항상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네 야삽도 있고요, 물통도 있고, 안쪽에는 반합도 있고, 뭐 식기도구서부터 옷까지 다 이렇게 짊어져가지고 네, 전시에는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시보다도 약간 저희가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 재해 사건 때 이제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분 안에 나가도 위험할 수가 있다곤 하지만 맥스 1분 안에 나가려면은 정말 입고 있던 옷에다가 바로 그냥 배낭만 짊어지고 도망 나와야지 1분 컷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면 좀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거두육미하고 아니 절미인가? 죄송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네 제목을 보고 많이들 오셨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10만원쯤으로 재난 배낭을 싸기. 네 여기에 토대로 제가 장을 한번 봤는데 일단 10만원은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물건을 나열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빼도 된다 넣어도 된다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방이고요. 네 배낭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있는 거를 엔간하면 쓰시는 게 가장 좋겠지 싶습니다. 가방이 제일 비싸니까 사실은 이게 아마 대충 한 꽉꽉 채워놓고 밀어넣으면 한 15리터에서 뭐 옆에 주렁주렁 달고 뭐 밑에 있는 친구까지 하면은 한 20리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배낭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배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절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약간 쌀쌀해지는 분위기가 있으면 네 두꺼운 옷도 두꺼운 옷이지만 이런 담요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소에서 구매한 걸로 다 하자면 5,000원 정도예요. 크기는 120에 180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람이 덥고 잘 정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러닝 3,000원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3일치라서 세 개를 준비하셔도 괜찮지만 솔직히 두 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티 3,000원짜리 세 개. 네, 젖거나 아니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네, 막 지렸다든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자주로 갈아입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세 개 정도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본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더 늘리셔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양말 세 켤레. 뭐 1,000원짜리 양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등산용 양말 이게 좀 튼튼하잖아요. 수건이에요 타올. 네 이거는 장당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면백입니다. 네 5,000원을 주고 이제 방수 효과도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세면백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비누 1,000원인데 이거 솔직히 비누 집에 여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나 정도 챙기시면은 돈이 좀 굳겠죠. 네 치약이랑 칫솔 세트입니다. 이것도 1,000원 주고 샀고요. 물티슈 두 개입니다. 총 1,000원을 썼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면도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사셔도 되는데 비상 상황인데 이렇게 턱에 뭐 면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뺐고요. 그리고 샴푸도 처음에는 일회용 샴푸 이렇게 찢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섯 개 들이에 1,000원인데 이 녀석도 뺐습니다. 그냥 비누로 머리 감아야죠. 이렇게 바쁜 상황에 머리 감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담았다가 네 빼게 된 친구가 됐네요. 간편 구급함 3,000원을 주고 산 거고요. 소독용 솜, 거즈, 과산화수소,
엄청난 양의 밴드랑 그리고 종이 반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연고 같은 게 없어가지고 무려 5,000원입니다. 이거는 프리덤 폼이라고 3,000원인데 이게 소독과 상처 보호를 한 번에 한다는데 이게 약간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가지고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약통이에요. 네, 2,000원을 주고 샀고 약을 평소에도 드시는 분이라면은 이쪽에다가 약을 보관하셔갖고 가도 되고 3일용이라는 거는 대피소에 갔었을 때 안정된 보급품들이랑 같이 받아가지고 3일을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쓸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낚싯줄, 추, 바늘 이렇게 세 가지를 7,000원인데 능력이 안 되면 빼도 괜찮겠지 싶습니다. 물론 낚싯대는 그냥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친구들도 이 안에다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넣으면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500원 상초예요. 조명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0원에 10개 이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지퍼백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냥 지퍼백이에요. 대짜리 25 곱하기 30cm 짜리인데 20장이 들어있습니다. 1,000원. 빠져선 안 될 생수입니다. 만져보셨을 때 이렇게 잘 구겨지는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다 마신 다음에 공기를 쫙 빼서 완전히 압축을 시킨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 500원씩 해서 3개를 샀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네, 일단은 보관함 1,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네, 열량이 엄청 뛰어난 고기 덩어리죠. 네, 육포입니다. 2,000원. 네, 영양갱도 열량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두 개 들어있고요. 1,000원. 에너지바라고도 불리는 뭐 이런 것들 총 3개를 구매했고 3,000원. 네,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야채 참치로 샀고요. 네, 총 두 개를 샀습니다. 간단한 조리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기도구는 6,000원이고요. 우비입니다. 일반 우위도 괜찮겠지만 판초 같은 스타일이 네, 전체적으로 뭔가를 덮을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판초 우위로 선택을 한 거고요. 네, 1,000원. 조난당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호루라기 1,000원. 카라비너라고 하고요. 3개가 들었고 2,000원. 다용도 멀티툴입니다. 3,000원. 간단한 클립형 후레쉬랑 건전지들 이거는 2,000원이고요 이 녀석은 1,000원입니다 네, 수저랑 포크랑 기타 식기도구들이 들어있는 멀티툴입니다. 3,000원이고요 네, 코팅 장갑과 황사 마스크입니다. 먹을 걸 좀 빼놨네요. 사탕 1,000원어치 이렇게 두 봉에서 세 봉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 분량에 이 정도 분량에 아껴서 먹으면 정말 일주일도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이거 용도는 밖에 나가서 여유롭게 커피나 빨라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 네, 약간 식수로는 불가능한 물을 최대한 여가지 여러 겹을 겹쳐서 이런 냄비들 같은 데다가 한번 걸러낸 다음에 이물질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테고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박테리아, 세균 같은 거는 끓여서 먹어야죠 뭐. 네, 그런 용도로 여가지를 샀습니다. 네, 노끈 끈이 아니라는 뜻이죠. 청면 테이프라고 하네요. 네, 손으로도 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런 테이프입니다. 여러 상황에 쓰일 것 같습니다. 각각 1,000원, 1,000원이고요. 핫팩입니다. 두 개에 1,000원. 네, 이것도 약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구매한 거는 이 정도가 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드는 게 일단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재난 상황에서는 라디오만큼 이렇게 정보를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게 라디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를 다이소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 여과,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를 뽕 넣으면은 식수로 불가능한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알약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구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 지금 제가 깔아놓은 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해 보이는 게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낚시도구 뭐 7,000원어치 빼고 참치캔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여분이 많잖아요. 홈키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양말, 팬티 이런 건 뜯지 않고 보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챙기다 보면은 1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한번 투자를 하셔가지고 재난에 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노트와 펜을 깜빡할 뻔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집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쬐깐한 거를 배에다가 매달고 이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애들 있죠. 네, 휴대폰 같은 것도 잘 챙기는 것도 참 좋은 거겠죠. 네, 신분증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네. 네, 전화가 갑자기 울리는군요. 누구야? 여보세요?
긴급 전화가 왔었구만요. 보면은 집에 신분증은 한 여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권, 자동차, 주민등록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세 개를 다 분산시켜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네, 직불카드라든가 이런 카드가 안 먹히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배낭을 내려놨다 입었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잘 야무지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 친구 배낭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잡고 3분의 1 지점에서 딱 잡았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3분의 1 한 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강하게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뭉쳐져서 풀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6개 이것도 3분의 1을 다시 접어주세요. 이 사이에다가 팬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런닝 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지퍼백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